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사이버 공격이 발생을 했죠. KBS를 비롯한 방송 3사 그리고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어제 오후 2시경에 마비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해킹하는 APT 방식의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막연한 정황 외에 특별히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또 후이즈라는 해킹팀이 저질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관계 당국의 추적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이 갈수록 확실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현상이 한편으로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성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의 사이버 공격이 바로 그런 경우겠죠. 세상사 모두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 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참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사풀 이런 이야기가 너무 좁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결과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식어가 나오고 있죠. 성시경 인사란 말도 나왔고 그다음 뭐 깨알인 뭐 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한번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님이십니다. 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자, 박근혜 인사, 한마디로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한마디로 딱 그렇게 예. 그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예. 아, 좀 불안합니다. 아, 불안하세요? 예, 불안한 구석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하세요? 우선 뭐 몇 가지 우선 말씀드리면요. 예. 우선 상당히 복고적이에요. 그 인사 자체가 복고적이다. 예, 예. 복고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 언제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예,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재임 기간의 마지막 부분. 네네네. 그때 인사하고 상당히 닮은 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복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내무관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 예. 쪽에 이제 그 관료들. 네. 그러면서 국내 안정, 질서,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아주 일부의 과학 엘리트, 그 다음에 그 경제 엘리트를 강조하는 예.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 패턴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그러면서 이제 군 출신 인사들이 앞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내무관료 군 출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신은 법대 출신이라든가, 이제 고시 출신, 그 다음에 육사 출신, 네. 그러면서 일부 과학 엘리트, 경제 엘리트, 네. 이런 패턴을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복고적이라는 예. 말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추천과 검증의 시스템인데. 네. 이게 지금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인수위 때부터 이제 이미 이 그 느끼던 거죠. 예. 그러니까 추천도 도대체 어떻게 추천이 되는 건지. 예.
그다음에 금정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금정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검증은 예, 예, 예. 예.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지금. 예 뭐, 지금.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인사가 복고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관료 예. 중심이라든지 예. 군 출신 중심이라든지 엘리트 예. 중심 이런 말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갓 이제 그 임기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국정 운영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충천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내가 그러니까 직접 국정을 관장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이제 왜 그 부분도 걱정을 하는가 하면 예.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어허. 그 왜 그런가 하면 예. 이제 그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우선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아, 예, 예. 아까 제가 박정희 시대 때의 그, 이제 마지막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그런 체제를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는 또 보면 국정 운영 시스템도, 예. 제일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자체, 이, 저, 시스템도 보면 청와대를 굉장히 의존했어요. 그랬죠. 예. 중간 때까지. 예. 근데 이제 말기에 가서는 청와대 힘을 뺍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부처에다가 힘을 실어주거든요. 근데 부처에 힘을 실어줬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부처를 직접 관장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관료에 대한 통제나 그 다음에 장관들에 대한 통제가 거의 완벽하게 작동을 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 뿐만 아니라 아, 우리 사회의 변화의 그 깊이나 폭도 뭐 이제 지금과 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고요. 네. 그다음에 관료 조직의 통제력도 굉장히 강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18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국정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사회 변화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 깊이와 넓이에서 다르고요. 국정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료 사회에 대한 통제권도 혼자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확 끌고 한번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 자체가. 네. 혼자서 앞장서서 끌고 가보겠다라는 이거 자체가 지금 무리입니다. 그렇죠. 무리인 거죠. 그렇죠. 박...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그 국정 철학이 있다면 예. 그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코드 인사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 군데군데 그 말하자면 부통령 역할을 할 사람들이 서줘야 되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시스템이 잘 짜여져서 가야 되는데 그 체계 자체도 지금 잘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네. 걱정이 많죠. 교수님 지적대로 지금 박정희 시절의 한국 사회의 분화 정도고 지금의 한국 사회의 분화 정도는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져 있고. 그럼. 또 한 가지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8년 장기 독재를 하면서 사실은 국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훤히 네. 꿰뚫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네. 이제 시작이니까. 그게 우리가 예. 지금 세상 달라진 걸 알아야 되는 게.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새로 나온다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말하자면 네. 그 fast following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빨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목표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빨리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제 모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출 지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런 것을 그 딱 잡아가지고 밀고 나가고 예. 하면 됐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가 강력한 소위 말하는 통제력, 압제력을 가지고 네. 노동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 부분이든 노동 부분이든 꽉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화 여기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눌러줄 정도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데. 예.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제 그 fast following 해서 되는 사회가 아니라 빨리 따라가서 되는 사회가 아니라 네. 먼저 맞아 글로벌 혁신을 오히려 주도할 정도의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남이 안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 정도의 위치까지 왔는데 네.
이거는 지금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 이런 문화하고는 전혀 그 맞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이 저 사실은 좀 이 정부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 이렇게 또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럴수록 사실은 청와대 비서진의 보좌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 보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만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직원도 하고 예.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청와대가 이런 그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더 예.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예. 예. 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대통령 권력의 이제 본질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누구나 직언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거나 예. 그 고언이나 직언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예, 그 직언과 고언을 하다가 네. 그 대통령한테 이 안 좋은 소리를 한두 번 들어버리면 예. 그 사람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거의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힘이 빠져버립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이 직원이나 고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그건 정말 수십 년 인간관계가, 다져져가지고. 예. 쓴소리나 뭐 대통령이 뭐 심지어 아주 고함을 지르면서 아주, 예. 해도. 예. 주변에서 보기에 아이고 저 양반을 목을 날릴 리는 없다. 이 정도 돼야지 이 사실은 이제 그 이 직원과 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수석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예. 이제 수십 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저 사람한테 뭐 대통령이 저렇게 짜증 내고 예. 뭐 신경질도 내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로 그거 뭐 그만두라거나 그럴 처지가 아니다. 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고언을 하는데 이게 아니면은 아 이제 한두 번 관료 출신들이 와가지고 한두 번 쓴소리 하다가 이제 대통령한테 질책을 한번 당하고 해버리면 네. 이제 음매 기주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냥 힘이 빠지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 사람 앞에서 절대로 그 대통령한테 지금 고언한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대통령이 위축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독대할 이제 때나 이럴 때나 그런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두 사람이 있을 때나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 기회가 잘 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또. 웬만해서 그런 기회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아주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이고요. 그런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인 경우에는 예. 그런 오랜 인간관계 그러면서도 그냥 쓴소리가 아니라 특히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네. 정책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시피 한 사람이 지금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스스로 굉장히 절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촉도 절제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 있었으나 아니면 정책적인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과거의 패턴으로 봐서 그 어떤 두 사람 간에 이렇게 정말 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이 만들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수록 뭐가 잘 갖춰져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자신이 민주화가 돼줘야 되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야기를 귀에 담을 수 있고 수용해주는 그런 자세를 해야지만이 네.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이 양방으로 흐르지 아차하는 순간에 청와대라는 것은 아차하는 순간에 그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흐르거나 아. 아니면 대통령이 도하는 소리만 이렇게 보고가 예. 되는 예.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좀 특화시켜서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는데 그 예.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와 예.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예. 뒤에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이 이제 불거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 코드 인사는 사실은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참 많이 있었는데 예. 예.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코드 인사가 나쁜 거냐,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드를 의미할 때 이제 어떤 의미의 코드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는 그렇죠. 예. 하나는 소위 인간적 코드, 인간관계 코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하고 너하고 가까우니까, 당신들끼리 가까우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냐. 그 예.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코드를 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그 정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예. 그 비전과 철학의 문제에서의 코드를 그렇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어느 쪽이든 말이죠. 예. 그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신뢰에 관한 부분이나 인간관계 부분이나 그다음에 비전과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나 네. 그 코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장을 이야기를 할 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나눠야 됩니다. 아,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예. 이 기관은 상당한 부분 지금 혁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네. 아, 이런 기관이 있다. 아, 예, 예, 예. 근데 이런 데는, 예. 그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그 공유하면서 그런 코드가 명확하면서 인간적 관계도 있는 사람이 가져야지 혁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기관은 지금, 이게 수익성이 너무 나빠가지고, 예. 이 경영 혁신을 통해가지고, 경영을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좀 그 실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네. 재무적인 위기부터 탈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일 때는. 예. 당연히 그런 코드가 아니라 전문성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 이거는, 아,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웬만하면은 정무적 고려를 좀 해줘 좋다 하는 기관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별로 중요하지만 않지만 뭐 대통령이 선거빚을 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정당을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선거 과정에 통해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하는데. 그렇죠. 그 기여를 한 당에 있던 당료들이나 아니면 선거에 기여를 한 사람이 예. 오도갈 데가 없다. 선거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좋은데 네. 만일 그런 관행이라면 우리 정치권에 우수한 인재가 영입이 안 됩니다. 아, 또 그런 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그 말하자면 그 당에 소속된 당료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했던 사람이나 참여했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예. 곳곳에 어느 정도는 가서 혁신을 같이 할 수 있어야지만 정당 정치가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야 이제 정당에 또 인재가 예. 수급이 된다. 예, 인재가 야. 이제 또 흘러가는 이 예. 구도가 되고 이제 우수한 인재가 정당 정치 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정치가 혁신이 되게 되는데 예, 예. 이런 점에서 그 공공기관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예.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예, 예, 예. 아, 이런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3분의 1 정도는 정말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네. 대통령의 의지를 잘하는 사람을 넣어서 그것도 대통령의 힘을 실어서 네. 혁신을 한번 해야 될 그런 기관이다. 네. 그리고 이쪽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같으면 음흠. 뭐 밑에서 올려도 좋고 예. 위에서 올라가도 좋고 그러면 밑에서 일부 올려주고 밖에서 예. 일부 들어가서 예. 우리 정당 정치나 이 활성화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해줘도 괜찮은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면 네.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외청장 몇몇이 그 임기가 채워지지도 않았는데도 사퇴를 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자진 사퇴냐 이거는 예. 뭐 충분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뭐 생각하는데 자진 사퇴 할 사람 같으면 들어가지는 말았어야죠. 자 이렇게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앉히는 이런 현상은 임기는 정권과 관계없이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임기를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이유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든가 신체적으로 이상한 거 빼놓고서는 네. 그 임기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그 수임을 한 사람의 의무죠. 왜냐하면 네. 네. 본인 스스로가 의무를 그 임기를 다하지 못하면 네.
그것이 관행이 돼서 다음에 후임 그 기관장 역시 그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예. 결국은 뭔가 하면 타이에서 물러난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켜줘야 되죠, 임기는. 예. 아, 그리고 약하니까 지금 이제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재 소장이나 네.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내보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나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렇죠. 근데 뭐 검찰총장이나 뭐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보낸단 말이죠. 뭐 예. 내보내는 거죠, 사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참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렇죠. 어,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화를 갖다 우려하는 거고. 지금 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해해야죠. 그래요. 그리고 좀 이거는 좀 저도 좀 그 질문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의 좀 아픈 기억을 그 다시 이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상처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한번 좀 여쭤볼 예.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버티고 또 대통령은 예.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 총리로 지명을 받으셨는데 예. 표절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당시 한나라당이죠. 했고 결국은 낙마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그러니까 이런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를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예.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넘겼죠. 네. 인사청문회 넘기고 부총리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네. 표절 시비가 붙으니까 네. 청문회를 제가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국회에서 청문회 하자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나는 표절한 사실이 없는데 표절했다고 하니까 예. 내가 국회 나갈 테니까 나를 열어서 청문회를 해 주세요 했는데 네. 국회가 오히려 청문회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제가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나가라는, 난 그냥 못 나가겠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청문회를 자청한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 예예예. 예, 예.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이미 이제 그 어떤 그 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제 그렇죠? 그 압박이니까 예, 내가 예. 벗어나지만 그런데 또 청문회를 7시간 했는데 표절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벗어난 이제 그 청문회가 됐는데. 그리고는 제가 어차피 저게 오니까 네. 이 뭡니까 저 해임건의안이 들어오니까 내가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린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런데 청문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만 네.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없앤다든가 완화한다든가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해가지고 이저 사라지질 않습니다. 네. 청문회가 생긴 이유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아 예. 그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예.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청문회라는 게 무리가 대단히 있지만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저 뒤에 이 공직 사회에 앉을 사람들이 네. 자기를 더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게 과거를 따지는 것 같지만 상당한 미래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아, 예, 그렇네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 자체가 완화된다거나 약화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예. 이제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제 그, 아, 내가 그래도 임명해야 되겠다. 임명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는 건데. 그렇죠. 정치적 부담을 안는 건데, 그럼 국회가 임명하지 마,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시원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예. 이, 우선 국회가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저 경우도 그런 경우지만 청문회를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국회가.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저 사람이 무슨 저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따져주면 되는데, 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비업무적인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때도 이제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딸들을 건드린다거나, 네.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그 감사원장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같은 분 보고 예. 그 이용 경력을 문제 삼아가지고 예. 문제를 갖다가 집요하게 그 딸이 어디 사느냐 왜 헤어졌느냐 뭐 이러고 간다거나 그건 아니죠 진짜 이제 또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언론에서 난 것을 부풀린다거나 네네네 언론에서 언론은 의혹을 보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국회의원은 예. 그것을 그대로 가가지고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걸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네. 언론에 보도된 것이 언론은 보도만 하지만 자기들은 조사권도 있고 네.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 표절했다고 그러면 예. 저를 보고 당신이 표절한 게 맞냐? 그러면 그때 논문 좀 보자. 예. 박사기 논문 보자. 예. 한마디 말이 없는 거예요. 자료 요청이 없어요. 여허. 그리고는 신문에 난 거 가지고 그냥 떠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게 나중에 표절이 아니라고 하니까 청문회 막상 내가 요청한 청문회에 가가지고서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가가지고 연구비를 갖다가 어쨌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떠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그리고는 뭐 심지어 자료 요청한 거는 뭐 어떤 거냐 예를 들자면.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사돈의 제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저쪽 사이하고 뭐 며느리 본 사람 안사돌의 성적표하고 졸업증명서. 아 진짜로 그런 적 있습니까? 네, 그럼요. 저 경우에도 뭔가 하면 내가 사촌이 29명인데 사촌 29명에 그 4년 동안의 여행 기록 및 경비 출처. 어? 그다음에 제가 제 4년 동안의 골프장 출입 기록 및 동반자 명단. 예. 이런 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국회 스스로가 청문회에 관한 룰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언론에 있는 것도 예. 비공개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네, 네. 자기들 스스로 그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조사를 해줘야 돼요. 아. 조사,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예. 심지어 언론에서 나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은 도덕적 판단대로 해줘야 돼요. 왜 똑같이, 똑같은 일인데. 네. 야당은 도덕적이고 여당은 비도덕적이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편적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잘못됐으면 여당이 봐도 잘못되고 야당이 봐도 잘못된 거라야 되죠. 아, 그래야죠. 예. 그런데 여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자기 쪽에 있는 사람이 무슨 저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할 때는 아, 그건 과거의 관행이고. 예. 상대방이 위장 전입했다고 할 때는 그거는 공직을 절대로 맡으면 안 되는 사안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도덕적 기준도 정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언론을 가져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여야를 떠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권이니까 조사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난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자기 스스로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는가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지 네. 국회의 동의받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말아라든가 예, 예. 특수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임명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든가 예, 예, 예.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네. 이것을 다시 그 뒤로 돌린다거나 예. 아니면 완화시킨다거나 예.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사생활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든지 뭐 이런 거. 아, 그 비공개가 안 되는 것이요. 그렇죠. 예. 비공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언론이 예, 그렇죠. 언론이나 국민이 그 오히려 국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해주고 도덕적 기준이나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제 논문을 읽어본 국회의원이 있거나, 예. 특히 제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본 이 기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점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은 정치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요. 예.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은 제가 밖에서 할 일이 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요? 지금 제가 예. 이제 말하자면 이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이 대한민주주의의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예.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예예. 지금 열심히 한 2, 3년 동안 숙이민주주의 모델을 지금 실험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마 한 올 가을이나 내년이 되면 예. 아마 지금 제법 드러났습니다만은 이제 세상에 완전히 드러낼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 더 중요하지. 예. 지금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 들어가서 200, 300 분의 일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거 가지고는 제 양해 차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점은 어떠세요? 이른바 이제 친노 인사라고 하니까 그냥 그 용어를 쓰겠습니다. 예, 예. 친노 인사들의 정치적인 스탠스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이제 좀 막 불만스러운 데가 많죠. 어떤 점이 불만스러우세요? 어떤 점이 불만스러운가 하면 예. 우선 친노라는 걸 좀 더 강력히 거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 그래요? 이 친노라고 하는 것은요. 예. 우리가 인간적 관계에서 친노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친노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뒤섞였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막 뒤섞여 있는데 예. 친노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과거 지향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이미 예.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정말 국민하고는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하신 분인데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예. 제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정치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김구 선생을 따르는 분들이 네. 김구 선생의 사진을 앞세워서 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했다면 김구 선생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이 사표가 됐겠습니까? 아하, 예예예. 예, 예.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노무현을 파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노무현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노무현이 국민의 지도자가 되질 못하고 제가 판단할 때 노무현의 정신은 예. 정말 그 우리 온 국민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지금 친노라는 틀에 갇혀서 노무현의 그 정신이 지금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점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예. 제발 친노라는 이름을 좀 거둬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후배들한테도 그러고 뭐 동료들한테도 그럽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치를 해라. 그러니까 뭘 하든 뭐 정말 그 무슨 언론에 사회를 보든 뭐 아니면 소설을 쓰든 뭐 예. 사업을 하든 예. 자기 성공의 스토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지. 예. 그 대통령 사진만 들고 정치하는 거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못된 소리지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제 문재인 의원. 그러면 문재인 의원은 앞으로 어떤 위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 지금 정치 지도자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지도자로서의 이제 길을 걸어주면 좋죠. 네. 걸어주면 좋은데 그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 예.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무현의 사진과 깃발 가지고만은 안 된다. 아, 본인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예. 그 본인의 브랜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지 안 들어질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나 그 그림자 속에 있는 그 정치 가지고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상황을 정말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른 지도자로서 예.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예. 제대로 잘 파악해줘야 된다. 예. 아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금의 옹길처럼 가서는 저는 절대로 그 뭐 지도자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또 될 이유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지도자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그 숙이 민주주의 모델 좀 어떻게 예. 완성 단계가 되면 저 이탈람에 한번 좀 이렇게 나오셔서 쭉 한번 예. 좀 그 설명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뭐 다듬어 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선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예. 저희 이탈람한테도 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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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로 꾸며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창익 국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자, 그 지난주에 그 무제유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걸 갖고 어느 분이 이제 트위터에 올리셨어요. 네, 네. 그 0.04%가 아니라 7.7%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요건 좀 확인을 하고 한번 네, 넘어가보죠. 아니, 일단 뭐 트위터에 이렇게 사실 관계를 고쳐주신 거는 감사하고요. 네. 그런데 좀 틀렸습니다. 저도 틀렸는데요. 제가 네. 이 0.4%인데 0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우 적다는 걸 강조하다가 발음이 잘못 나왔는데요. 예. 그렇다고 7.7%도 아니죠.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기소한 다음에 무죄로 확정되는 게 몇 퍼센트냐에 대한 통계는 사실 없어요. 검찰이 집계를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늘 궁금한 건데요. 아니, 왜 그런 걸 집계를 하나요? 별의별 통계가 다 없습니다. 한국에는요. 특히 검찰은 검찰과 관련한 통계를 별로 제출하지 않아요. 그건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다만 1심 무죄 선고는 취합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7.7% 무죄율이라는 게 2010년 통계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보면 뭐 이렇게 벌을 줄 때 재판에 붙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판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약식을 하거나 두 가지가 있고요. 약식 기소. 네. 네. 공판에는 이제 공판을 구한다 해서 구공판이라고 그러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예. 구속하거나 불구속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죠. 친숙하게 들으셨죠. 그렇죠. 1년 동안 사건을 보면 구속 재판이 3만 2천여 건이고 불구속이 예. 12만 4천여 건, 약식 명령이 95만 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합하면 100만 건이 넘죠. 예. 근데 1심에서 구속 사건은 190명이 무죄였고 무죄율로 하면 0.58%입니다. 불구속 사건이 2,274명 무죄 1.83%, 약식은 2,956명이 무죄여서 0.31%입니다. 다 합하면 0.49% 됩니다. 그러니까 아, 예. 매년 형사 사건 무죄율은 1심을 기준으로 하면 0.4%에서 0.5%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유죄율은 얼마입니까? 거꾸로 99.6%가 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그 이 정도 순도로 우리 검찰과 우리 법원이 일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예. 무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검찰에서 대검 중수부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중앙수사부요. 예. 21%까지 올라오고 그럽니다. 무죄율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한 게 네.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 무리한 기소가 많았고 예.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의 표적이 된 사람들도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게 대표적인데 예. 상당히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론이 집중되고 네. 법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한 기소가 많고 그러니까 싸움이 제대로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15% 어떨 때는 21%도 나오고요.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재판이다. 이렇게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 대검 중수부 무용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낮아도 너무 낮다. 그렇죠. 네. 뭔가 그 데이터만 놓고 보면 한국 검찰은 최강이다. 그럼요. 네. 근데 진짜 그럴까? 사람이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 99.6%의 순도로 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절차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죠.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제가 요새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숙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벌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벌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기소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예. 기소하더라도 뭐 유무죄 판단이 다 나오는데요. 매년 100만 건 정도의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네. 검찰 단계에서 그렇고요. 예. 경찰 단계까지 포함하면
거의 170만 건 정도의 형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 예. 이거는요 바꿔서 말하면 매년 17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형사 사건과 예. 관련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범죄자가 매년 100만 명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하면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뭐 아동 성폭력이라든지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강도 뭐 이런 거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 실제로 범죄자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범죄 처벌법 위반하면 다 범죄자죠. 쓰레기 버리고 그렇죠, 담배꽁초 그렇죠. 버리고 그렇죠.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고 과다 노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불법 행위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도로교통법 하나 봤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뺑소니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그렇죠. 속칭 뺑소니라고 예. 하잖아요. 뺑소니나 예. 음주운전 정도를 해야 이제 범죄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신호등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 이거 불법 행위고요. 그 그렇죠.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렇죠. 무단횡단 마찬가지고요. 예. 뭐 차도 보행, 예. 자동 그러니까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자동차와 마주보고 걸어야 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예예예. 예, 예. 근데 자동차 진행 방향으로 걸으면 이게 불법행위고요. 아 그것도 불법입니까? 그럼요,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고가 없이 그냥 그렇게 걸어만 네, 가도. 네. 네. 예.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네. 심지어요. 예. 이명박 정권 때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바꿨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뭐 우파 정권이니까 우측 통행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사람은 왼쪽 길 자동차는 오른쪽 길이라서 이게 몸에 습성이 뱄습니다. 네. 과연 오른쪽으로 걷는 게 선진적인지 왼쪽으로 걷는 게 선진적인지를 따질 수 있느냐. 그게 뭐 일제 유산이고 뭐 이런 얘기 그때 아니 그러니까 일제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평생을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바꾸거든요. 예. 이건 시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런 게 그냥 지침이나 또는 뭐 법령의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느냐. 예. 그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시민들하고 대화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국가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국가가 그런 걸 물어봤느냐. 물어보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도대체 내가 주권자이고 납세자인데 예. 국가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어느 날 갑자기 왼쪽으로 걷는 게 좋다고 그랬다가 네. 말 싹 바꿔가지고 네. 오른쪽으로 걸어야 선진국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국가가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존재냐. 네. 지하철 같은 거 탈 때도요. 갑자기 우측 통행으로 하니까 동선이 막 꼬여버리는 데들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설계는 좌측 통행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럼 그런 불편을 다 감수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우측 통행 시스템에 맞춰서 설계가 다 변경되고 이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불편하고 불쾌했는데 그럼 우측 통행을 안 하고 좌측 통행을 하는 사람 보도에서 네. 불법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범죄자네요. 아, 범죄자죠. 그러니까 검거를 하고 입건을 하고 이러고 벌과금을 매기거나 이러면 이제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이제 범죄자가 되는데 뭐 저도 뭐 교통 범칙금 여러 번 내봤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비탈길 고갯마루 뭐 가파른 뭐 비탈길의 내리막 이런 데 서행하지 않는 운전자 예.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가는 운전자 예.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처벌도 좀 센데요.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아니 경찰이 과로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알아요? 이게 음주나 이런 거는 쉽잖아요. 네. 음주도 뭐 저 알코올 농도라는 걸 측정하는 방식으로 약간 그것도 네.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몇 킬로 이상이면 과속 이런 건 쉽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굉장히 모호하죠.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과로로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다크서클이 없더라도 하여튼 과로. 굉장히 네.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별별 조항이 다 있네요. 이런 게 다 범죄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징역 1년 이하로 좀 세게 처벌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법률 조문은 이렇습니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 차마라는 게 이제 자동차 이런 그렇죠. 걸 가르치는데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네. 이런 걸 징역 1년 이하에 처하는데 네. 이게 그 버스 만원 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원 버스에 사실 이런 모습 많이 있거든요. 전문용어로 개문발차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 몸으로 그냥 밀어넣고 그렇죠. 그 자동차 움직이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거나 매달리거나 하는 행위예요. 네.
위험한 행동이니까 처벌하는 건 일면 맞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상이 법의 잣대로 보면 또 수사기관의 눈으로 보면 불법 행위가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 범죄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해서 생긴 결과가 매년 우리나라의 범죄가 200만 건 정도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예. 범죄자로 유죄가 확정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예비군 훈련 다 갔다 오셨나요?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군대 관련한 뭐 토론 같은 걸 나가면 예. 상대방으로 앉아 계시는 예비역 장성들이 꼭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뭐요? 당신 군대 갔다 왔냐고. 예. 저 갔다 왔어요. 아, 전 진짜 뭐 네. 포병으로 제대했는데 방위도 아니에요. 현역입니다. 근데, 빡센 데서. 네. 그런데 저는 군대 갔다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럴 때 대답 안 합니다. 일부러? 인정을 그러니까 뭐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신 군대 갔다 왔어라고 묻는 거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만 군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대에 아들을 보낸 그 많은 엄마들. 남자친구를 보낸 그 많은 여성들. 그럼 군대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횡포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왔냐 이걸 여쭤본 게. 네. 농반 친구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온 면제자가 군대는 더 잘 알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죠. 전시나 사변이 났다 이러면 5년 이하로 세지고요. 동원 말고 그냥 예비군 훈련. 예. 네. 거기 안 가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비군 훈련 안 가서 구속된 사례도 꽤 많습니다. 예, 있어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가벼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를테면 단기 징역형 같은 거 6개월이나 이렇게 예, 선고할 예, 만한 예. 1년 이하의 징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2년 이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건 심한 일이죠. 예. 왜냐하면 교도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에 위험한 사람, 공동체의 안녕을 깨는 사람, 뭐 경미를 대법,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일정하게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냥 경미한 범죄자들도 교도소에 보내는 건 결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요, 교도소를 운영하고 뭐 돈을 써야죠. 그리고 범죄자 입장에서도 일단 뭐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생계를 잃어야 되고 뭐 하니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안한 제도가 벌금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개념으로는 이렇습니다. 교도소에 보내는 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형벌이라고 해서 자유형이라고 그러고 벌금형을 재산형이라고 그러는데 자유형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재산형인 벌금형이 도입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노동을 해서 벌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 노동의 대가인 돈을 재산을 빼앗게 되면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만큼 극심한 고통이 있다. 형벌이라는 건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곤장을 치고 이런 것도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는 그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건데 고통 중에는 돈을 뺏는 것도 있다라고 예.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예. 첫 번째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벌금 매기는 방식이 잘못돼 있어요. 왜요?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어떤 범죄, 예비군 훈련을 안 갔다. 그러면 뭐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잖아요. 예. 500만 원, 상한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아, 예, 예. 이건 예, 예. 형식적으로 공평하지만 이를테면 재벌 회장이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 그건 처벌이 아니잖아요. 껌값이죠, 껌값. 그렇죠. 네.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렇죠. 뭐 굉장히 위협을 받을 만한 그렇죠,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 전체에 매기는 걸 총액 벌금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총액 벌금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그게 몇 년 전에 한번 그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가 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럼요. 법무부에서 논의하겠다. 총액 벌금제를 네. 좀 고쳐보겠다라고 말만 했고요. 네. 실제로 고쳐진 적이 없고요.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일수 벌금제인데 일수는 뭐냐면 하루하루 날의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벌금 300만 원형 하는데 예.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벌금 20일형입니다. 20일어치를 주는데 아 그렇게 네. 예. 뭐 30일형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럼. 하루를 얼마를 계산하냐. 독일을 예로 들면요. 제일 적게 계산하는 건 1유로.
제일 많게 계산하는 건 일수를 그 정액을 5천 유로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소득, 그러니까 일 수입에 따라서 그렇죠. 매기는 거네요, 네네네, 결국은. 네네. 아. 네. 그러니까 5천 분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게 매기는 경우에는 이제 5일을 매기고요. 네. 많이 매기는 경우에는 360일을 매깁니다. 예.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 보면요. 가장 적은 벌금형은 1유로짜리를 5일을 매기니까 5유로가 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7,200원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이 매기면 180만 유로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25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벌금이? 네. 5천 유로 곱하기 이제 360이 예, 되니까.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미하일 발락이라는 축구선수 있는데요. 아, 기억나죠? 2002년, 2002년 월드컵 때. 네, 4강 때. 4강 때. 네, 한 골로. 우리에게 네. 고통을 안겨줬던. 우리도 사실 그렇게 뭐 4강에서 결승에 못 올라간 걸 그렇게 슬퍼하진 않았어요. 선수들도 많이 지쳤고 거기까지 올라오느라 수고하니까. 네. 미하일 발락이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공식 은퇴전도 했는데요. 레버쿠젠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는데 주급이 10만 유로였어요. 미하일 발락이 스페인에 가서 과속을 했습니다. 예. 스페인도 이제 일수 벌금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벌금을 얼마를 매겼냐면 1만 유로를 매겼습니다. 1,440만 원을 매겼습니다. 와. 그러니까 발락이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유명 축구 선수인 건 맞는데 예. 얼마 전에 은퇴했다. 소득이 없다 지금은. 그것도 네. 형식 논리상으로 말이 맞죠. 되네. 그러니까 예. 유명한 선수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 벌금 액수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변호사를 네. 통해서. 그 줄여줬어요? 아니요. 그런데 예. 독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 독일 그래요? 시민들이 여론이 들끓었어요. 남의 나라 가서 창피한 일 하지 마라. 너 한 주에 저 10만 유로씩 벌었는데 네. 넌 당연히 소득이 많으니까 예. 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발락이 딴소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변호사가 어리석은 주장을 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해임했다. 그 주장은 내 뜻이 아니었다. 네네. 변호사한테 핑계를 대고요. 예. 두 번째는 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사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락이 내야 될 벌금이 그러니까 발락의 소득 기준을 뭐 1만 유로로 봐야 될지 1000 유로로 봐야 될지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로 발락의 재산 상태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벌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는 적어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벌금을 더 내야 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벌금을 덜 내야 공평하다. 네. 그래야 고통의 정도가 비슷해지니까. 그렇죠. 라는 게 상식이란 거예요. 벌금제라고 하는 게 그 재산을 뺏어서 고통을 준다라고 한다면 네.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매겨야 고통의 그러니까 사실은 벌금 액수가 균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이 균일해야 된다. 네. 동일한 범죄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렇게 본다면 재벌의 고통지수와 서민의 고통지수를 동일하게 하려면 차등을 둬야 된다 당연히. 네. 네.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법무부나 뭐 검사들이죠. 이 양반들한테 이런 게 왜 안 되냐 물어보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정확한 소득은 누구도 파악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도 국민연금이나 예. 건강보험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건강보험 시스템을 빌려서 벌금을 매기면 돼요. 아. 이를테면 독일처럼 5천 분위로 나누지 않더라도 네. 36 분위를 나누거나 해서 예. 매기면 됩니다. 그러면 예. 지금보다는 그래도 공평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의지의 문제인데 이런 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 똑같은 벌금을 내고 그래서 몇 배, 몇십 배 어떤 경우 재산에 따라서는 정말 몇백 배, 몇천 배 더 힘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게 네. 그 상대의 그 이제 소득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러면 행정상 이제 절차와 또 그 일이 늘어나는 거죠. 일이 늘어나죠. 그게 네.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귀찮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에 소득 분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이게 다 있습니다. 이제 네.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빌려 와서 그거대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독일처럼 정말 1유로에서 5천 유로, 5천 분위를 가지도록 선진화 시켜 나가는 건 그다음 몫이지만 일단 36 분위라도 나눠 주면 네. 그만큼 좀 안전해지는 거고 그만큼 네. 더 실질적으로 평등해지는 거니까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벌금은요 약식 명령을 통해서 이게 딱
벌금 내시오 하고 오잖아요. 네. 일주일 내에 통고서도 오는데 한 달 내에 완납해야 됩니다. 일시불로요. 그것도 일시불입니까? 네. 카드 결제는 됩니까? 카드 안 됩니다. 카드도 안 됩니까? 네. 카드 제도 자체가 없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고 한꺼번에 내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분할해서 낼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도 좀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장 살림이 어렵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좀 뭐 몇 달 내야 되거나 한 6개월 후에 내거나 하면 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분납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 검찰 징수 사무 규칙이라는 데 근거가 있는데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까다롭습니다. 잘 안 해줘요. 예. 조건도 까다롭고요. 예. 벌금을 한 달 내에 못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소위 지명수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이렇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벌금형을요. 네. 집행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국 그 형사정산망을 통해서 지명수배가 됩니다. 네. 불신검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검거됩니다. 불신검문은 이 벌금 미납자 검거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90% 정도는 맞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지명수배가 되고 그다음 검거가 되죠. 검거된 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 거쳐서 검찰청 갔다가 바로 교도소로 가버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벌금 미납을 하면 교도소로 가요. 이거를 아니 법률 이 동네는 이제 이상한 한자 말이 많은데 환형 유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 바꾸다고요. 형을 예. 바꿔서 예. 유치한다, 가둬놓는다 이거예요. 예. 유치장 할 때 유치죠.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매년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옥에 교도소에 간다는 건요. 더 위험한 사람, 죄질이 나쁜 사람. 예. 정말 우리가 격리하지 않으면 공동체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벌금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요. 돈 없다는 이유로? 네. 이거는 레미제라블이고 장발장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자,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빅토르 휴고 소설이잖아요. 예. 발표된 게 1862년입니다. 지금부터 151년 전이에요. 예. 그리고 소설이고요. 예. 장발장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프랑스의 당시 시대상을 다뤘는데 빵 하나 훔쳤다고 그렇죠. 뭐 탈옥도 했지만 19년 동안이나 살 수 있냐 예. 이런 게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15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 가는 사람이 한 해에 3만 명이 넘는다. 와. 장발장에 3만 명 넘는다는 거예요. 3만 명씩이라 될 줄은 진짜 몰랐네요. 2011년에 34,361명입니다. 2009년엔 3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벌금 액수가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소액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대략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300만 원이 없어서 교도소로 가는 거니까 5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젊은인데요. 서울 모 교도소에 갔다가 봤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와 있는 노역수인데 네.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래서 그 실례지만 하여튼 물어봤어요. 몇 년생이냐고 그랬더니 93년생이라는 거예요. 만 20살.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일 안 지났으면 만 19살이고요. 우리는 예. 뭐 보통 21살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93년생 젊은이가 벌금을 못 내서 와 있는데 왜 와 있냐고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 그게 친구차예요. 친구차는 책임보험이 가입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 아버지나 친구가 뭐 그것까지 친구까지 해줄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200 얼마인가 그래요. 벌금 액수가. 그러니까 20살 젊은이가 오로지 200 몇만 원이 없어서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루에 보통 5만 원씩 까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면 20일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돼요. 하루에 5만 원 계산하는 겁니다. 네, 5만 원씩 까줍니다. 근데 예. 이것도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판사 마음인데요. 언제부터 5만 원씩 까줬냐를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대체로 최소한 25년 전에도 5만 원이었습니다. 일당 쳐주는 게요. 25년 전에도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 어떤 경우에 판사가 하루에 10만 원을 까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루에 1억 원을 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 많고 빽 있는. 아니 그러니까 벌금을 천억 벌금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천억 원 벌금이 있으면. 하루에 5만 원씩 까면. 몇 년을 그럼 거기 있어야 돼요? 원래 법으로는 그 환형 유치라고 노역장에 보내는 거는 3년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런 거죠. 벌금 1000억을 받은 사람은 3년 이내로 계산하면 하루에 1억씩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교도소에서 3년 이내에 살 수 있는 건데 예. 그럼 1억을 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뭐 10억을 해주거나 20억을 해주거나 50억을 해주거나 하기도 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판사 마음대로는. 네,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은 뭔데 그러면 교도소 하루 있는데 1억이고 네. 이 사람은 왜 5만 원이냐? 거기서 또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아, 설명 못합니다. 판사가요. 설명을 논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논리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대부분은 하루에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이것도 역시 통계가 없어서 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한 95% 이상은 5만 원씩 깝니다. 아. 네. 지금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 중에서 벌금을 못 내서 앞으로 노역장에 가야 될 운명이 된 사람이 33만 명이에요. 지난해 국감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3만 명씩 계속 보내는 거죠. 예. 불신검문에서 걸리면 가고 이러는 예, 겁니다. 예, 예. 이건 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제도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 벌금 액수를 매길 때 자기 소득에 따라 매겼으면 벌금 300만 원이 뭐 5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합리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또 하나 아니 다른 모든 물건 다 카드 납부도 되는데 물론 아주 가난한 분들 중에는 카드도 뭐 연체되어 있거나 정지되어 있거나 만들 수 없는 분도 있죠. 있겠지만 예, 예. 300만 원이란 벌금, 100만 원이란 벌금을 한꺼번에 내지 말고 10달에 나눠낸다면 예. 훨씬 벌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 벌금 안 내고 감옥 가려 고도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도만 좀 보완하면 돼요. 또 벌금에 없는 게 되게 많은데요. 집행유예가 없어요. 벌금에는? 네. 징역형에는 집행유예 있잖아요. 있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매번 받는 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맞아요. 예. 징역 3년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유예 5년이 따라 붙기 때문에 하루도 교도소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은 징역 3년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예요. 피해자도 적고. 예. 그렇지만 벌금을 내면 교도소에 가야 돼요. 훨씬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딱 하나의 요소, 돈이 없다는 요소만 가지고 교도소에 갑니다. 완전히 이거 뒤집힌 세상이죠. 거꾸로 된 세상이죠. 세상이 이런 세상은 없죠. 이건 정말 후진국이고 야만이죠. 그러니까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주장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징역형에는 가석방이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형기의 3분의 2를 살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그렇죠. 또 수용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좀 일찍 빼주기도 합니다. 대충 뭐 징역 1년 정도 살면 뭐 9달 만에도 나오고 10달 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채우고 하루 혜택 받는데 그건 정말 수영 생활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법무부에 단단히 찍혔든지 이런 거고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예. 누구나 다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이 있어야 교도소 관리도 합니다. 왜? 근데 벌금 못 내서 교도소 끌려간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만 원까지 다 내야 돼요. 다 살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참. 그러니까 가석방 제도를 해가지고 예. 뭐 30일 정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면 예. 한 20일 정도 열심히 살면 예. 좀 먼저 내보내주거나 예.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 더 무거운 범죄자인 징역형에게는 그게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 벌금형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게요. 노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 개념이 뭐냐면 너가 벌금을 돈을 못 냈으니까 와서 그만큼 일해.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역수라고 그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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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모든 교도소의 노역수들이 노역을 안 합니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왜 노역을 안 하냐? 예. 노역 일감이 없어요, 일단. 아. 교도소라는 곳이 제한된 가둬놓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무슨 백화점에 쓰는 쇼핑백 같은 거, 이게 봉투 뚫고, 이게 끈 묶고 이런 걸 했어요. 아주 단순한 작업 같은 거. 그런데 일감이 없습니다. 요새 경기가 나빠가지고. 미국 영화 그린마일이라고 그거 보면 교도소 밖으로 가서 막 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나 보죠. 예외적으로 있죠. 그런 사람들. 아니 네. 모범수 같은 경우에 밖에 공장에 출력을 나가기도 하는데 네. 극히 일부고요. 네. 대부분 교도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노역수는 고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들, 재소자들을 위한 일감도 없습니다. 지금. 일감 전체적으로 없어요. 예. 그리고 교도소 일감을 잘 주지도 않고 예. 또 그거를 수행해낼 만한 기술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역수들은 하루 종일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저는 아니 그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고 네. 형의 집행은 단호하게 엄중하게 엄정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실상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차별받고 있고 노역한 시킨다고 해서 잡아가지고는 노역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벌금 대체 사회봉사 제도예요. 예예예. 예, 예.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이제 뭐 길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저 진짜 평소 궁금했는데요. 네.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뭐 재벌 회장님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뭐 이런 거 봤잖아요. 네. 무슨 봉사예요? 봉사할 게 여러 개 있는데요. 청문구 회장 같은 경우에 뭐 시설 갔죠. 사회복지 시설 가서 봉사하고 그랬죠. 뭐 닦아주고 이러는 거. 네. 그리고 씻겨주고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거 몰랐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난 진심으로 봉사하고. 네, 맞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예. 네. 끝. 네. 네. 그런 일들의 청소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재벌 회장님들이 청소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요. 사회봉사 제도를 통해서 벌금 미납자들이 조금 교도소 안 가는 대신 하는데 매년 한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인 요소가 없어요. 첫 번째. 아, 봉사할 데가 별로 없는 거. 아니요. 그거는 뭐 억지로 다 만들어내고 그냥 길거리 청소하거나 제설 작업시키거나 이러니까 네. 그 사회봉사하러 가는데 차비를 안 줘요. 당연한 걸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차비를 예. 안 주고 점심도 안 줘요. 그래요? 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 됩니다. 교도소에 가면 밥은 주거든요. 차비도 들지 않고. 그렇죠. 또 하나는 보험이 일체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인가 그 청소차가 이게 터빈 같은 게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손이 말려 들어가지고 손 부상을 심하게 당하신 분이 있어요. 예. 사회봉사하다가 예. 이분이 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유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일도 아주 단순한 작업일 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요. 자활 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문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수강하도록 하고 그 대신 이제 자활을 해야 될 분 시민들에게 조금의 돈을 드리고 그러면서 자활 의지를 갖게 하고 자활이라는 게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또 자활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나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고민할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벌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벌금 형성고가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다 된다 매년. 예, 예, 예. 한국이 이렇게 범죄자가 많은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범죄율이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주요 국가의 주요 도시들에서 인구 10만 명당 범죄 사건이 얼마나 예, 벌어지는가요? 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예. 절도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서울은요. 이를테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보다 예? 뭐 프랑크푸르트보다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요. 얼마나 낮냐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평균 3분의 1밖에 발생하지 않고요. 강간사건은 대체로 30분의 1 정도고요. 강절도사건은 한 15분의 1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예. 물론 그렇더라도 범죄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가 한국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범죄가 없을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범죄율이 굉장히 예, 낮은 나라 예, 예.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예. 할 정도로 뭐 유교 문화도 있고 또 섬나라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범인 건거율도 굉장히 높고 이런 예. 건데요. 그런데 형사처벌 받는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등하게 많습니다. 그게 벌금. 네. 그 주된 이유가 벌금에 네, 그렇죠. 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참 우리 사회를 휘감은 적인데 그 말 그대로잖아요. 간단히 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왜 벌금이 이렇게 많냐. 네. 이게 관료의 나라여서 그래요. 이를테면 간단한 기초질서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그렇죠. 과태료는 사람들이 움찔 안 하거든요. 안 내고 안 버티고 나중에 폐치할 때 내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데 네. 벌금은 안 내면 교도소 가잖아요. 그렇죠. 벌금 통지서 받아보면요. 딱 그게 정확하게 안내가 써 있어요. 네. 당신 이거 안 내면 지명수배 되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에 갑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거 상식적으로 아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초질서나 행정적 뭐 협조나 이런 걸 잘하라고 벌금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사처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집회 같은 거 관련해서도 집회 신고를 안 하면 징역 6개월 이하에 처하고요. 벌금형도 네.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왜 해야 되냐. 행정기관이 경찰에 협조해 주는 거예요. 예. 출생신고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출생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예. 그래서 좀 늦게 출생신고도 하고 요즘 엄마 아빠들은 그런 일도 많다고 하는데 그럼 집회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태료 물려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고 집회 개최로 형사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이런 사람들.
그럼 그게 정말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특히 해로운 행위냐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과태료 매겨도 되는데 과태료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과태료 내세 하기는 너무 귀찮고 네. 일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벌금으로 해버린다. 행정편의주의네요 그거는. 그럼요. 행정편의주의를 가지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네.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관료를 위해서. 네. 전과자로 국민이. 만들어버리고요. 참.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벌금 못 내면 꼬박 교도소에 가둬놓고. 벌금 문제 정말 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합니다. 예. 국회의원님들이 방송 들으시거나 또는 주변에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요. 예. 이런 얘기 정말 해주세요. 벌금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입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던 93년생 젊은이 얼굴에서 전 진짜 뭐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것일 수 있는데 정말 패배감, 모멸감,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 인생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러운 걸 봤어요. 그렇겠죠. 그럼 자기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일 가지고 그렇게 느끼면 또 혹시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네. 젊은이들에겐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실수로 교통사고 낸 거 가지고 보험 미가입 가지고 그렇게 한 젊은이를 교도소에 가둬놓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야박해서야 되나요? 아니 그리고 막말로 그 정도로까지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데 정말로 저기 그 고공 플레이 하시는 높은 분들도 그렇게 엄정하게 법 집행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건 또 아니고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요. 네. 이게 전부 다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법률이에요. 네.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청문회 나와서는 뭐 고개 빳빳이 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고관대작이나 고관대작 되려는 분들 됐던 분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서민들만 갖고 잡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드자비하고. 아이고, 참 그나저나 벌금을 못 내서 그 이제 교도소로 끌려갔는데 가족이나 친구가 벌금을 내주면 풀려납니까? 네. 그때는 풀려납니까? 내면 실시간으로 풀려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없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집안일 경우가 되게 그럼요. 많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쉬운 얘기는 또 아닌 거고. 네. 답답함을 넘어서 좀 약간 화가 나는 오늘 그런 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람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녹음을 하는 도중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찰에서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공안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